어머, 반갑다, 수혁아. 왜 연락 안 했어? 너 왔다는 얘기는 삼촌한테 들었어. 야, 너 얼굴 좋아졌다. 잘 지냈어? 야, 나 안 보이니? 날 만나러 왔으면 나랑 얘기를 해야지. 앉아. 그래. 와, 참. 둘이 따로 약속해서 만날 사이 아닌 것 같은데? 나가자, 데려다 줄게. 기주 씨!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야, 강태형, 너 그 손 안 빼? 기주 씨! 조심해서 들어가. 삼촌, 태형이 대문 앞까지 바래다 죽여. 난 그럼 나 차 안 가졌단 말이에요. 내가 며칠 내로 다시 들를게. 기주 씨 조카예요? 반가워요. 나랑 기주 씨랑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실 텐데. 전혀 안 궁금한데요. 아니, 넌 여기 웬일이니? 아침 대바람부터? 그럼 아침에 출근하지 밤에 출근하니? 출근? 뭘 그렇게 놀라? 너하는 지식 난 못할까봐? 웃겨 정말. 잠깐만요. 기주씨. 수고. 문윤아님 환영합니다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박성호 팀장입니다. 팀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처럼 편안하게. 예, 모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에 대해 많이 들으셨나 봐요? 저 잠깐만요. 그때 주스 쏟았던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 팀장님이셨어요? 잘 부탁드립니다. 그때 그 우리 애기? 아니, 이쪽은 회장백, 저쪽은 사장백이면. 예. 아, 좀 비켜봐요. 예. 아니, 저기. 문연아님 자리는 이쪽입니다. 아, 저 팀장님? 제 자리는 어디? 저 아무데나 알아서 앉으세요. 한 분은 신임 사장님 밀착 취재를 맡고 한 사람은 영화 칼럼을 맡으시면 되겠습니다. 영화 칼럼이요? 저요! 제가 할게요!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합니다. 문연아님, 우리 사보팀 앞으로 아주 잘 한번 해봅시다. 사보팀! 화이팅! 화이팅! 아니요, 됐어요. 어느 건물사가의 교수인데? 그런 결혼을 하느니 내 차라리 지금부터 눈 마주치는 세 번째 여자하고 평생 산다. 아니, 왜 하필 세 번째야? 첫 번째는 너고 두 번째 여자랑 평생 사는 거는 뭔가 좀 아쉽잖아? 3세판은 해야지. 3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고. 빈심이야? 아, 이거 보자! 이거 재밌겠다. 근데 공짜로 부는 거야? 물론이지. 이 티켓 첨부하면 회사에서 경비 처리 다 해주거든. 오, 좋은 회사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어땠어? 방금 두 번째 여자잖아. 아, 두 번째 여자라 그럴 걸 그랬나? 뭐야, 그럼 세 번째 여자는? 그럴까 봐 난 안 봤어. 간신히 다시 사서. 맞죠? 파리에서 봤던. 예, 또 뵙네요. 아니, 지금 근무 시간 아닌가? 저 근무 중이에요. 저 사보에 영화 칼럼 쓰거든요. 가자. 아니, 저기 가. 아무리 농담이었지만 기분 참 묘하다.
왜 하필 세 번째 여자야? 갈게, 일해. 강태영 씨, 누구 물 먹일 일 있어요? 아니, 뭐, 왜, 뭐 잘못됐어요? 어디요? 그 김 이사님이 이름이 빠졌지 않습니까? 잘 보라고 몇 번을 말을 해요? 다시 찍으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며칠이 걸리는지 알아요? 아, 진짜. 아, 내일 당장 배포해야 되는데 어쩔 겁니까? 아니, 그럴 리가 없어요. 자세히 봤는데. 사부팀 강태웅입니다. 아직도 안 끝났어? 아니, 무슨 놈의 회사가 이렇게 사람을 혹사시키냐? 저녁은 먹었어? 밥값을 했어야 저녁을 먹지. 야, 나 오늘 밤새야 되니까 너 그냥 가. 어떻게 그냥 가냐? 도와줄까? 아, 됐어. 너 오늘 바 가서 연주하는 날이잖아. 야, 나 시간 아껴야 된다. 끊자, 응? 아이씨, 많은 거 언제서 붙이냐, 진짜. 어머! 야근이야? 보면 몰라요? 기척이나 좀 하지. 이거 뭐 잘못했나? 아니요. 아,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중간에서 뭐가 잘못됐나 봐요. 이거 다 다시 찍어. 아니, 이게 돈이 얼만데.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주시죠, 사장님. 아니, 내 회사인데 내가 어딜 가나? 난 뭐하지? 오력? 부처? 이런 걸 전문용어로 분담이라고 그러지? 아, 진짜 됐다는데도 자꾸 이럴 거면 오려요. 가로 3.2, 세로 0.8, 오케이? 아, 그냥 대충 하지. 누가 뭐라 그러면 사장이 꼭 대충 하라 그랬다 그러면 되잖아. 야, 너 회사 앞에서 전화 한 거였어? 야, 그럼 말을 하지. 잘 됐다. 너는 여기 앉아서 붙여. 이거 붙이면 되거든? 내가 사고를 좀 쳤거든. 내가 나중에 두 사람한테 근사하게 한턱 쏠게. 밥은 먹고 하는 거야? 야, 수혁이 세심한 거 알아줘야 돼. 난 이런 생각 절대 못 하잖아, 이거. 야, 맛있다. 너 먹어라. 생각 없어, 난. 어, 정말? 야, 어쨌든 잘 먹을게. 맛있다. 바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. 어? 아, 그렇잖아, 이 시간에. 사장님께서. 어디서 소문 내지 마라. 근데 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? 어. 아는 여자 집에서. 잠은 어디서 자고? 그것도 아는 여자 집에서. 그래? 야, 그 여자 참 착한 여자네. 어? 먹어주고 재워주고. 근데 너는 그 아는 여자한테 뭘 해주는데? 아무것도. 내 도움은 절대 안 받겠다, 그 여자. 그래? 술 한잔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네. 망신당하기 일보 직전이야. 나 좀 구해줘. 그냥 술 친구 필요하다 그래. 난 좀 나가봐야겠다. 승경이가 보고 싶은가 봐. 네가 좀 도와줘라. 지영군 남기고 하니까 괜찮지? 수고. 야, 승경이라고 했냐? 그 애인이야? 나 아까 낮에도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. 어? 그래? 어. 아까 통화할 때만 해도 아무 말 없더니 내 도움은 필요 없다 소리였네. 그런 말 한 적 없어.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. 내가 지금 사고뭉치잖아.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아! 다쳤어? 아, 어디 봐. 어? 아이, 괜찮아. 넌 뭐하나? 제대로 하는 게 없냐? 칼질 처음 해? 아, 이거 무슨 공예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대고 쭉쭉 긁으면 되는 걸 뭐가 어렵다고. 매번 이러니 내가 불안해서 널 어떻게 혼자 두겠냐? 손일이네. 아,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냐? 그래, 나 칠칠 맞다 됐냐? 그럼 고쳐. 아,
아니 소름 지르고 아파 죽겠는데. 아니 야밤이 뭐? 예, 사부팀 강청입니다. 작은 아버지. 태양아, 네한테 이런 꼴 보여 민망하지만서도 내 있잖아, 내 진짜 진짜 내 억울하다. 피의자 가족 되시죠? 사기죄로 고소됐고 잠복 끝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변호사부터 선임하시죠. 예, 그래야죠. 저 언제까지 변호사를? 저 그런 거 안 해요. 작은 아버지, 저 변호사 살 돈 없어요. 합의금 줄 돈도 없고요.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꿈도 꾸지 말아요. 알았어요? 나가. 이러고 울 거면서 그렇게 독한 말은 왜 하냐? 그게 뭐가 독한 말이야. 나 더 하고 싶었어. 작은 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이다. 밉다, 싫다. 더 해주고 싶었어.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. 누가 널 모르냐? 기대. 참지 말고 기대서 편하게 울라고. 도와줘. 내가 힘이 없더라고. 뭐 내가 굳이 부탁 안 했어도 알았으면 도와줬을 거잖아. 도와주는데도 예의가 필요한 거지.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. 취직은? 그건 다르지. 다르지 않아. 내가 뭐 실수했냐? 아니야. 실수는 내가 했지. 태영이 일이나 잘 좀 처리해줘. 갈게. 어디 나갈 데 없어? 가시방 속이야. 너도 그러냐? 일어나자. 예, 저 나갔다 올게. 어디 가! 그 면접 취직하려고. 수혁이 연락 없었어? 글쎄, 밤새 무소식이네. 무조건 빌어. 아빠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. 누가 그러래? 누가 삼촌한테 그런 부탁해달래? 왜 네 마음대로 그런 부탁을 해? 도와준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나 지금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? 나도 자존심 좀 지키면서 살게 해줄래? 앉자. 앉아서 얘기해. 뭐가 그렇게 창피한지,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지. 야, 봐봐. 창피한 거, 자존심 상한 거, 이건 둘째 문제야. 더 큰 문제는 뭔데? 회장님 아셨대.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한기주 씨 입장 곤란해지면 나 그 사람 얼굴 못 봐. 미안해서 어떻게 봐. 내가 뭐라고 그런 험한 소리를 듣게 해, 그 사람한테. 나 그럴 수... 강태형. 네 눈에 난 안 보이니? 나 안 보여? 난 어땠을 것 같은데?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서 우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다른 남자한테 부탁해야 되는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은데? 무슨 말이야?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? 아니... 이 안에 너 있다.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. 뭐?